한국 대중가요계 전설 그들이 돌아왔다. 소개합니다. 3대 천왕. 우리는 가요계 3대 천왕. 나는 장태지. 나는 없었어. 도마셸이 나는 나은아.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나는 가왕 조영필. 바운스 누군데 들릴까봐 겁나. 나는 며칠 전에 컴백해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지. 무대 올라가 안대를 벗었더니 관객이 없었어. 나는 인기가 없었어. 야 매니저 홍보 안 하고 매니저도 없었어. 고용할 돈이 없었어. 태지야 형을 좀 본받아봐. 나는 사나이답게 무대에 올라가 관객이 없고 호응이 없으면 그때 울어요. 태지야 아무런 걱정을 하지마. 관객이 없으면 찾으면 되잖아. 관객을 찾아 무대를 어슬렁거리는 태지를 본 적이 있는가? 없었어. 형도 며칠 뒤에 콘서트 하잖아. 나도 며칠 뒤에 콘서트를 위해 연습실에 들어가 100일 동안 기도하는 해질무지업까지 기도하는. 목이 없었어. 집에 폴라티도 없었어. 이러다 정말 나의 목이 퇴화될까 겁나. 고마셸이 목도 없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그러는 형은 뭘 가졌는데. 고마셸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제가 여기서 5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었어. 궁금해하는 이도 없었어. 내가 형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면 관객들이 비웃을까 겁나. 고마셸이 웃지마 웃지마 이소 황마. 그러다 진짜 웃으면 어떡해. 그때 울어요. 아유 태지야 잠깐 쉬었다 가자. 나 지금 목이 너무 아파. 조금만 더 하면 나의 목이 붙을까봐 겁나. 시간이 없었어. 쉬어갈 틈도 없었어. 형들 앞에 관객 좀 봐봐. 미인들이 굉장히 많아. 이쪽 아니 이쪽 아니 이쪽 아니 흥빈이 없었어. 보는 안목이 없었어. 앞에 여자들 복신의 꿈에 나올까봐 겁나. 저런 여자를 누가 좋아해. 내 여인아 고마셸이 내가 볼 때는 한 송이 꽃이야. 한 걸음 다가가 두 걸음 다가가 가까이서 보면은 고마셸이 잡초라네. 미모가 없었어. 성형할 돈도 없었어.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진짜 우야꼬자. 아유 정말로 너무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까이서 다시 한 엄마야. 성형외과를 찾아 청담동을 어슬렁거리는 전이들을 본 적이 있는가. 전이들의 미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해질무지업까지 기도하는. 신앙심도 없었어. 낮을 기미가 없었어. 그때 울어요. 우리는 가요계 3대 천왕. 예 yeah.